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다. 우! 김보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6강인데요. 5강까지 어떻게 공부 찬찬히 잘 해오셨겠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선택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급이 뭔가요? 원급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형용사 부사를 이야기해요. beautiful, 있는 그대로의 형용사 부사, beautiful. 그냥 이게 원급이에요. 그럼 비교급은 그냥 아름다운에서 더 아름다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할 때 얘가 쟤보다 더 아름답다 해서 더 아름다운. 이렇게 만들어준 게 비교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더자 붙이면 되죠? 근데 여기에 더 아름다운에서 비교급. 그다음 최상급 가장 아름다운에서 most, beautiful. 이런 게 최상급이 되죠.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어떤 걸 고를까? 이게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비교급, 최상급 고르는 법, 만드는 법. 자, 우리가 음절수로 따지죠. 1음절, 2음절 이상, 그리고 끝이 Y로 끝나는 거 이렇게 음절수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원급은 1음절이 그냥 fast, simple이 있다면 거기에 비교급은 1음절은 끝에 ER을 붙여주죠. E가 이미 스펠링이 있다면 R자만 붙여줘서 faster, simpler가 되고 최상급은 EST 붙여주죠. So fastest, simplest 이렇게 됩니다. 2음절 이상은 interesting, 이거 분명히 이음절 이상이죠. Interesting. 4음절 되네요. More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more interesting, most 붙여줘서 most interesting. 끝이 Y로 끝나는 것은 이렇게 끝이 Y로 끝나는 것은 I로 바꿔주고 ER 붙이죠. 그래서 easier, 그 다음에 I로 바꾸고 EST 붙여서 easiest 이렇게 되고요. 근데 Y로 끝난다고 해서 다 I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형용사에 ly 붙은 거 그냥 앞에다가 more나 most 붙여서 more carefully, most carefully 이렇게 해준답니다. 자, 요게 비교급하고 최상급, 더 어떻다, 가장 어떻다를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자, 불규칙, 비교급, 최상급도 있어요. 이건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good하고 well은 better, best 되고요. better, best. 그 다음에 bad하고 better는 worse하고 worst가 됩니다. 똑같죠? 형용사 부사가 똑같이 worse, worst 돼요. many하고 much가 more, most가 되고요. more, most. a few 하면은 이게 조금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좀 더 많다라는 의미로는 a few more가 가고 a few나 few에서 조금 더 없다, 더 없다라는 쪽으로 갈 때는 a few나 few 다 똑같이 fewer, fewest로 갑니다. a little 수나 양을 수식해주는 단어죠. 조금 더 있다라고 할 때는 a little more로 가고요. a little이나 그냥 little이나 더 없다라는 쪽으로 비교급이 갈 때는 less하고 least 갑니다. 그리고 far 하면은 farther, 더 멀리, 거리를 의미할 때는 farther, farthest, 거리나 정도, further, furthe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불규칙이니까 따로 챙겨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버 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거 학생들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요. 품사 확인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머리에 넣고 잠궈버리세요. 품사 확인이 반드시 먼저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기를 보고 more나 most, 비교하고 최상급이 있네. 그럼 비교나 최상급 문제 중 하나겠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보기가 어떻게 나와요? effective, effective, effective 이렇게 나오고 보기가 3개가 전부 effective죠. 또 3개가 다 주를 이루니까 effective가 주로 보기에 나오네. 그리고 비교나 최상이니까 아 이거 effective 중에서 비교나 최상급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답을 고르면 띵동, 예, 함정에 바로 빠지신 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장을 확인해 보시는데요. 품사 확인부터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자리인가요? The Quality Control Department 품질관리부가 인정을 받았다. For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manage가 동사고요. High qualities, 고품질을 유지한 것. Managing high qualities. 이게 목적어죠. 그러면은
하이 퀄리티 고품질을 관리한 거 아웃고잉 플러스 출고되는 제품들의 하이 퀄리티를 관리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for는 지금 여기에 manage랑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manage를 꾸며주는 동사수식이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동사수식이니까 부사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부사 자리예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입니다. 그럼 부사 자리니까 정답은 부사를 골라야 되는데 부사 하나밖에 없죠. 네, 정답은 C번이 됩니다. Effectively 요게 정답이 되죠. Ms. Alyssa Kim 제 영어 이름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쁜가요? Alyssa Kim. Ms. Alyssa Kim's novel. novel 하면은 이거 품사는 뭐가 와야 되죠? 형용사 와야 되죠? 그럼 형용사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latest는 최근의라는 형용사고요. late는 형용사나 부사. 네, 형용사로 늦은이란 뜻이죠? 그 올 수는 있지만 늦은 소설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lately 하면은 이건 최근에 해서 A하고 C가 해석은 비슷한 것 같지만 C는 부사죠. lately. 이건 부사고요. lateness 하면은 이거 NESS가 들어가니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형용사 중에서 미스 알리사 킴의 최근 소설. 최근 소설에서 정답은 A고요. 최근 소설이 will be released soon. 곧 예,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it's time. it's time은 뭐말 때이다. to start. it's tim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죠. 또는 대짤 나오는데요. it's time to start 시작할 때이다. advertising the book. 책을 광고하기 시작할 때이다. 자, 우리가 비교급을 고르는데 then이 있으면 then이 있으면 비교급 골라주는 거죠. then이 힌트가 됩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는 뭐 얘기했어요? 품사부터 꼭 확인하라 했죠? 품사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를 고르는데 비교급을 고를 때는 뭐가 있으면? then이 있으면. then이 있으면 비교급 골라줍니다. 뒤에 보니까 then이 있죠? 뭐뭐보다. 그러니까 앞에는 비교급 와야 돼요. John은 요청했다. 물었다. his supervisor에게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He could come, 올 수 있는지, come to work, 출근할 수 있는지. Then, usual, 평상시보다 늦게. 평상시보다가 있으니까 비교급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later, 더 늦게. 평상시보다 더 늦게 해서 later가 정답이 됩니다. 월요일에는 throughout next month, 다음 달 내내 월요일에는 평상시보다 더 늦게 출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 이번에는 비교급을 고르는데요. 아까 then이 있으면 비교급 고른다고 했죠? 근데 then이 문제에 없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있겠지만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힌트는 뭐냐? then이 없었을 때 그때는 much가 됩니다. much는 비교급 강조예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단어로 much, for, a lot, even, 심지어, a little, 약간, still, 여전히 이런 단어들이 비교급 강조해주게 되고요. much나 far나 a lot, 뭐, a lot보다는 even 이 정도는 필수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much가 있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then이 없죠? then이 없지만 much가 있기 때문에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예, more, C번이 오게 되는 거죠. Your students may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 What you are saying,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자리는 뭐냐면 understand 꾸며주는 부사가 오는 자리고요. much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비교급.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re easily, C번이 정답. If you could speak a little slower. 네. 자, the 비교급, the 비교급 패턴이 있어요. 뭐뭐 하면 할수록,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 우리 요거 한번 지난번에 한정사 the 공부할 때 배워본 적 있죠?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 그래서 요 패턴이 있는데요. 앞에가 the more advertising, the more advertising, 더 비교급, the more advertising, 더 많은 광고가 더의 비교급 나왔네요. 그러면 뒷문장도 더의 비교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가 더의 비교급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더의 비교급 골라주셔야 돼요. There is on goods 상품에 광고가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recognition이란 말이 꾸며주는 거죠. recognition이 will be generated 만들어질 것이다. on them 거기에 인식 인식이 더 높은 인식이 그 제품에 더 높은 인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뒤에도 더의 비교급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문장 보니까 이 문장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there is 뭐 인트로 advertising이 되는 거죠? advertising. There is advertising. 광고가 있다. on goods. 물건에. 근데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광고. 이게 much가 긍정문에서 쓰이진 않지만 much advertising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많은을 비교급 만들어서 그 more가 되는 거죠. much 비교급 more 더 붙여서. 이거 비교급 만들고 여기다가 덜을 붙여서 예, 요거를 앞으로 빼주는 거라 그랬죠. 나머진 그대로 쓰고. 그래서 the more advertising there is on goods라는 이런 문장이 생기는 거고요. 뒷문장은 이거 자체가 그냥 주어기 때문에 앞으로 바꾸고 뭐고 할 게 없죠. 원래 주어 자리면 앞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그냥 the more recognition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the higher recognition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패턴 number 5입니다. of the two도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죠. 둘 중에서니까 뭐 쓴다 그랬어요? 비교급. 네. 둘 중에서니까 비교급 씁니다. Of the two proposals. 두 지원서 중에서. 자, 두 지원서 중에서 presented, 발표된 by the presenters, 발표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두 지원서 중에서 첫 번째 것이 했어요. 그러면은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급 써야 되죠. 보기 중에서 비교급은 몇 번? 예, 여기 비교급은 여기 more가 있죠, more. 예. More feasible. 여기 feasible이 실행 가능한 이란 단어예요. More feasible, 더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the more feasible,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와서요. The more feasible, 더 실행 가능합니다. Considering 고려해 볼 때 the tight budget, 타이트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더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of the two가 있기 때문에 비교급 중에 가야 되고요. 이 much가 비교급은 아니죠.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단어지 얘가 비교급인 단어는 아니에요. The more feasible, 더 실행 가능하다. C번이 정답입니다. 자, over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then이나 비교급 강조화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패턴, 더 비교급, of the two 이런 거 말고 그냥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네.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over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over가 전치사 뭐뭐의 비하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저게 이렇게 나오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비교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In a meeting today, 오늘 회의에서 President는 선택했다. The design of team 1. Design team 1의 디자인을 선택했다. over 뭐에 비해서 여기서 that은 대명사 되시죠? 디자인을 받는 거예요. That of design team 2. Design team 2의 디자인 보다는 design team 2의 디자인 보다는 cut 보다는 one의 디자인을 선택을 했다. Stating 언급하면서 이건 분사구 나가는 거죠. 언급하면서 it는 앞에서 선택한 이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it would be 어떻다 with ladies in their 20, 20대 여자들에게 20대 여자들에게 어떻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 팀 1의 디자인하고 디자인 팀 2의 디자인하고 그래서 비교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ore popular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수거구로 at a later time에서 later 골라주는 문제도 있어요. at a later time. 나중에란 표현이에요.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가 생각한다. 대절을 questioning 질문하는 것. on 뭐에? expanding a line of goods가 목적어 되래요. 상품 라인을 확장하는 것. 상품의 라인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at a later time. 나중에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거는 later가 됩니다. at a later time. later this week, 이번 주 말에란 말도 있어요. later this week. 요것도 later를 골라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later. 이번 주 말에서 later. 이번 주 더 늦게. 이번 주 말에. later. this week 하고 가는 건데 later this week 해서 D번이 정답이고요. later this week, 이번 주 말에 there will be a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이 있을 것입니다. over, 여기서 over는 뭐뭇에 관하여. merging, 합병이죠. of JJ Pharmaceutical Company, JJ 제약회사와의 제약회사의 합병에 관해서 하얏 호텔에서 예,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을 것이다. So later this week 표현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No later than 하면은 늦어도 언제까지란 표현이에요. 여기도 later란 말이 나오죠? No later than, 뭐 then이 있으니까 그냥 later 고르시겠지만 늦어도 언제까지는, 뭐뭐보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니까 늦어도 언제까지는. Entries 출품작. For the contest 출품작은 should be submitted, 제출돼야 합니다. 다음 주에 제출돼야 합니다. So, 우리의 work는, 우리의 작품은 should be ready, 준비가 돼야 합니다. No later than, no later than, 즉 이번 주,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준비가 돼야 한다. So, no later, A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No later. 자, 이번에는 벌써 10번까지 왔네요. 아, 피곤하지 않으세요? 자, 10번. Superior to, 뭐뭐보다 위의라는 뜻이에요. 어? 얘는 than이 아니라 to가 나왔어요. 우리가 뭐뭐보다 하면은 than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to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Superior to, 그 다음에 prior to도 있어요. Prior to, 뭐뭐보다 이전에. 그래서 이거 두 개 기억해 주세요. Superior to, 그 다음에 prior to, prior to, 뭐뭐보다 이전에. Triple sevens, 이름이죠? 대문자는 전부 이름이에요. Triple sevens traveling bags, 여행 가방은 are, 그 다음에 to가 나왔는데 those of others, 다른 것들의, 여기서 those는 가방을 받는 거죠. 다른 것들의 가방들 보다 어떻다. 이 to가 나왔기 때문에 더 낫다, better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왜? better는 than이랑 써야 되는 거죠. 비교급이니까 than 써야 해요. 그래서 요거 to 때문에 이 better나 worse 얘도 비교급이니까 than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No, no 안 되고요. to랑 연결되는 건 superior to가 됩니다. C번. 다른 것들의 것들보다 더 낫다. In view of 뭐뭐라는 점에서 their durability, 내구성, weight, 무게,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더 낫다. 자, 가방하니까 저희가 태국에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갔던 생각이 나는데요. 어, 이런. 분명히 버스에다가 가방을 실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분명히 배낭을 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세 번, 이렇게 밤새 타고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세 번인가 두 번을 내렸어요. 근데 내릴 때마다, 그 쉴 때마다 저도 같이 내려서 쉬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 버스 밑에다 가방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방을 분명히 넣고, 그리고 내릴 때마다 서서 거기 그 옆에 있었거든요. 누가 아무도 그 짐칸을 연 적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도착해서 열려고 보니까 짐이 없는 거예요. 언니 짐이 없는 거예요. 첫날인데. 그래가지고 3일 내내 짐이 없었어.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그 여행 갈 때 그 자기 짐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분명히 싫었는데 어디를 갔을까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최상급 한번 살펴볼게요. 최상급에서는 언제 최상급을 쓰냐면 of의 복수명사가 나오면 최상급을 써요. 왜냐하면 이 of가 뭐뭐 중에서란 뜻이 있어요. 그럼 of가 복수명사 나와서 뭐뭐 중에서, 그럼 내 학생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중에서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여럿이 되고, 최상급은 비교 대상이 셋 이상만 되면 최상급 쓰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어떻다. 그래서 of의 복수명사 나오면 최상급 씁니다. Of all the personal computers, 모든 PC들 중에서, 어떤 PC? Jupiter Company가 팔고 있는 모든 PC들 중에서 X2 Model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최상급이 오는 거예요. 가장 인기가 있다. 고객들에게 C번이 정답이 됩니다. 뭘 보고? of를 보시고 최상급을 고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in 다음에 장소나 분야가 나올 때에도 최상급을 써요. 자, in 다음에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in 청주 해보세요. in 청주. 그럼 청주에 있는 모든 것을 비교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비교 대상이 여러 개가 되겠죠. 또는 in 다음에 분야도 in medicine, 의학 분야에서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여러 개가 되어서 in 다음에 장소나 분야가 나와도 최상급 씁니다. Mr. Campbell's painting, 그림이 가장 어떻다고요? 지금 더랑 나오는 것도 그렇고 가장 어떻다? In the exhibition, 전시에서. 전시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exhibition과 함께 여기는 뭐가 옵니까? 딩동! 최상급이 옵니다. Being held, 열리고 있는, 지금 열리고 있는 in now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이거 국립현대미술관 가보셨나요? 사실 저는 그림을 보면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유명한 그림이구나. 이게 뭐 나 좀 본 적 있는 유명한 그림이긴 하네. 근데 왜 유명한지를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 교감이 안 와요. 근데 음악은 조금 알아요. 아, 이게 너무 좋은 음악이다. 특히 클래식은 제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조금 쳐서 뭐 지금은 전혀 못 치지만 다 잊어버려서 클래식 음악은 보면은 아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림을 좀 가르칠까 봐요. 나중에 그림을 좀 이해하도록. 가르치면 좀 알란가? 자, 인디 엑스비션 전시에서 가장 어떻다? 그래서 인디 엑스비션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어떻다라는 최상급 most expensive B번이 나옵니다. B번이 나와요. The most expensive가 나옵니다. 요거 뒤에 있는 페인팅 생략된 거예요. 뒤에 있는 페인팅 생략된 겁니다. 그림 얘기 나오니까요. 옛날에 제가 그 회화를 가르쳤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와서는 회화를 가르쳤었는데 그때 학생 중 한 분이 화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청담동에서 전시한 그림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고맙다고 선물로. 근데 그분 성함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 그림을 우리 집에다가 놓고 진짜 그림이니까 전시되었던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분 성함을 까먹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혹시 이 기회에 혹여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그러면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급 ever가 들어가면 최상급이 돼요. ever가 들어가면. ever가 이제까지라는 건데요. ever가 들어가면 최상급이 되는데 이게 그 ever가 이제까지니까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본 영화 중에서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뭐 저녁 중에서 이제까지 내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ever가 들어가면은 최상급이랑 같이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the 최상급 형용사 뒤에 명사는 최상급 형용사 뒤에 명사 생략할 수 있고요. 요게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 대절이 나오는데 ever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뭐한 뭐 해서 비교 대상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개가 되면서 요거 최상급의 수식을 받습니다. 또는 뒤에 관계사절 다 생략하고요. ever plus pp 과거 분사로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ever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ever 그냥 ever만 나와도 그냥 이제까지 중 해서 최상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에서 ever와 함께 최상급 들어갑니다. Tonight's ballet performance is the 여기 대절이 나오죠? ever가 나오네요. Has ever been performed in this theater? 이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이 극장에서 이제까지 공연되었던 것 중 가장 어떠한 공연이다 해서 최상급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명사 performance는 없죠. 왜 없어요? 앞에 performance가 있고 이게 반복되는 단어고요. 최상급 뒤에 명사는 반복된다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관계사 대절의 수식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최상급으로 most excellent B번이 정답이 됩니다. The company's record 기록했다. 이윤을 기록했다. ever가 나오자 이제까지 중. 그래서 지난 분기에 이제까지 중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최고의 이윤을 기록했다 해서 highest C번이 정답이 됩니다. It's a highest profit 최고의 이윤을 기록했다. 그래서 ever와 함께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혹시나 졸고 계시면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패턴. The 플러스 최상급 형용사 뒤에 명사 생략할 수 있고요. 최상급 앞에 뒤에 있는 명사가 구체화 되기 때문에 더 붙이죠. Since Lakeside Italian Restaurant이 has view를 가지고 있다 in the city. vie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in the city가 그 도시에서 비교 대상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식당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전망을 가지고 있다 해서요. 그래서 최상급 나오는데요. has the most beautiful 최상급이니까 most 써서 D번인데 자 여기서 더 최상급 앞에 더 들어가고요. So the most beautiful view 가장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is one of 뭐뭐 중에 하나죠.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 중 하나이다. 카풀이
커플, 사랑하는 사람들. 커플이 커먼 데이트, 데이트하러 오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 중 하나이다. 여기가 어딜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자, the second largest city, 최상급에서요. 최상급의 정도를 얘기할 때는 second로 씁니다.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서수로 표시를 해요. 부산 is the largest city. 부산은 가장 큰 도시다. 부산은 자 여기서 largest란 최상급을 수식한다면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이다. 그래서 second을 써야지 two라든가 twice 두 배 또는 double 두 배 이런 말 twice 두 번, double 두 배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이다. 그러나 it has the biggest port,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At the latest, 늦어도란 표현이에요. A sales plan, 영업계획 of each employee, 뭐 각각의 직원들의 영업계획이 approaching, 다가오는 year, 내년이죠. 내년에 대한 그 영업 직원들의 그 각 직원들의 영업계획이 should be handed in. Hand in은 제출하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To the supervisor에게 이번 금요일에 at the latest 늦어도 이번 금요일에는 제출돼야 한다. So at the latest 정답은 C번 되겠고요. At least는 최소한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자, at 그래서 여기 at least 최소한. 최소한 10명이 should be registered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돼야 합니다.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죠? 뭐뭐 하기 위하여. Run 운영하다. The advanced course 하면은 고급 상급 코스죠. Advanced 코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사람들이 등록이 돼야 한다. So at least 최소한. 정답 B번이 되겠고요. 뭐 다른 말을 쓰는 거 없고요. 이건 있어요. At most 하면은 많아야 기껏해야. At best 하면은 최고의 상태에 있는 이런 뜻으로 at best, at most 있습니다. At most 많아야 at best 최고로. 내용으로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특정한 수거라든가 아니면 of, in, 이런 ever, 이런 특정한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용으로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여럿을 비교하고 있구나 해서 내용으로 최상급 골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survey, 설문조사에 따르면 conducted, 시행된 by the public health department, 보건부에 의해서 시행된 of Raymond City의 보건부에서 시행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Abishua Seafood Restaurant이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 식당이 제공을 한다 하면은 뭐예요? 그 식당이 그 도시에서 그 설문조사한 모든 식당들 중 이런 의미죠. 내용상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여러 개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여러 개니까 뭘 씁니까? 최상급 쓰는 거죠. 그래서 highest, 더도 있고요. The highest quality, 최고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해산물에 있어서.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이게 비교 대상이 여럿이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상급 써주시는 거죠. 자, as, 동등 비교죠. B만큼 as, A, as, B, B만큼 A하다라고 말할 때 A하고 B가 지금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시험 문제가 as하고 as하고 짝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짝. 앞에 as는 부사예요. 뒤에 as는 접속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뭐뭐만큼 어떻다 동등하게 비교하는 겁니다. The new staff 신입 직원이 벌써 has already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목적어가 a high sales record, 높은 판매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has의 목적어, 가지고 있다, 무엇을? 얘가 목적어예요.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벌써. Already, has already a high sales record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뭐만큼? Mr. Morgan 씨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어떤 사람? Who has been 10 years on the job? 그 일에 10년이나 일해온 Mr. Morgan 씨가 가지고 있는 기록만큼 그런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 지금 미스터 몰건 씨하고 더 뉴 스태프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as 뭐뭐만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렇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만큼 얘는 접속사를 했죠. 뭐뭐만큼 몰건 씨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판매 기록을
has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as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뭐뭐만큼 그렇게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은 as는 부사라 그랬죠. 부사가 명사고 수식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high sales record는 record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high를 앞으로 도치시켜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as high 그리고 나머진 그대로 as high a sales record 이렇게 뒤에 문장이 살짝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원래 이게 맞는 이게 이렇게 맞는 거니까요. as high a sales record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해 보인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as a high sales record는 별로 안 복잡해 보이죠? 거기에서 high가 앞으로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as 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비교 앞에 as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as 골라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이 문장 이해하셨나요? 네. as와 as 사이에 품사 고르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 as 앞에 as가 부사라 그랬죠? 요건 접속사고요. 그래서 여기는 명사는 안 돼요. 부사가 명사 수식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명사가 다리를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다리. 어떤 다리? as much, 뭐, as many, 뭐. 이렇게 명사가 much나 many, 이런 다리를 앞에 살짝 가지고 있다면 as가 much 수식하고 much가 이거 수식하는 걸로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명사는 안 되지만 이렇게 much나 many, 이런 단어를 앞에 살짝 가지고 있다면 괜찮고요. 아까처럼 형용사, 명사 패턴이 나온다면 형용사를 앞으로 빼서 as, 형용사, 명사, as 이런 패턴으로는 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명사만 쓰는 건 안 되고요. 여기 형용사나 부사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as하고 as가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상급이나 비교급은 안 되죠. 두 개가 똑같다라고 비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더 어떻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안 돼요. 비교급, 최상급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형용사나 부사를 고를 때 형용사하고 부사가 뭐가 와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원래 문장에 as가 추가로 들어간 거니까 이거 as 지우시고요. as 이하 다 지워버리고 원래 있는 것만 남겨놓으신 다음에요. 문장에 맞는 품사 고르시면 돼요. as 넣으면서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 집은 looks 보인다. 아파트만큼이나 편리해 보인다. looks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looks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뒤에 어떻게 보인다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looks가 뒤에 형용사 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형용사 와야 되고요. 요거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예, 정답은 comfortable D번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품사가 와야 될지 잘 모른다면 as 빼고 as 이하 다 지워버리면 뭐만 남아요? looks하고 빈칸만 남죠? 여기서 품사 생각하시면 돼요. As much as little as, 뭐뭐만큼이나 많이, 뭐뭐만큼이나 적게 라는 표현인데요. Because all the furniture should be replaced. 모든 가구가 다 replaced,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replacement, 교체는 would cost, 비용이 들 것이다. 그냥 3,000불만 있어도 되겠죠? 근데 3,000불만큼이나 많이 라고 할 때 as much as 쓰시면 되고요. 돈이기 때문에 much를 쓰는 겁니다. as much as는 많다라는 의미로 3,000불이. 3,000불이 뭐 적다라는 개념으로 가려면 as little as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as much as $3,000. 3,000불만큼이나 많이 듭니다. 오늘 이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했고요.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이 강의가 잘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통사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